예, 돌아왔습니다. 오늘 도착한 것은 알리에서 산 5만원짜리, 5만원? 41달러니까 5만원 조금 안 되겠다. 5만원짜리 헬리콥터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언박싱. 자, 조금 깠는데 C129V. C129V라고 돼 있고, 이름이 그냥 C129V. 예, 그냥 그거는. 요즘 뭐 리뷰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종류입니다. 예. 까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고. 자, 이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헬리콥터를 날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보자. 자, 도착했습니다. C129 버전 2 V2 적혀있고, 6X 자이로 맞나? 6X 자이로 4000열 시리즈. 6축 자이로가 들어있고 4000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이거 뭡니까 이게. 자, 이게 이 헤드 쪽에 있는 이 뭡니까 이거 메인 블레이드가 이렇게 피치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면 적을 겁니다. 6000열이 아니고 4000열일 겁니다. 피치가 이거 테일 블레이드하고 메인 블레이드의 피치가 변경되지 않는 것은 이게 4000열, 4000열일 겁니다. 버전 2 헬리콥터 저쪽에 적혀 있고, 여기 정 보면 원키 테이크업, 원키 랜딩, 6축 자이로, 그리고 2.4기가헤르츠 무선, 예, 2.4기가헤르츠 조종기, 그리고 이건 뭐냐 이거 모듈 배터리고 USB 차지가 가능하고 4000열 RTF Ready to Fly라고 적혀 있고, 이제 받자마자 바로 날릴 수 있는, 그리고 Easy Fly 돼 있고 3D 롤뭐 적혀 있는데, 하여튼 뭐 버튼 하나로 간단한 뭘할수 있다고 적혀 있고 15분간 날수 있다. 아, 혁명적인 거네요. 예전에 이 정도 살려면 보자 한 200만 원 정도 써야 이 정도 살수 있었는데, 14세 이상 중학생 정도 되면 날릴 수 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 까 보겠습니다. 예, 까 보겠습니다. 예. 아, 뒷면에 여기 있네. 예, 그림이 예쁘게 돼 있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원래 헬기를 하던 사람이라 나는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은데, 모듈 배터리로 돼 가지고 꽂았다 뺐다 바로 할수 있게 돼 있다고. 이게 날리기 어려운 거라니까. 자, 이제 날리기 어려운 4000열 헬기입니다.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박살이 나요. 이제 드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헬기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 자, 자, 둘, 셋. 예, 예쁘게 잘 나왔고, 배터리가 뭐 4개 버전이 있고 1개 버전이 있고, 그런데 여기 하나 붙어 있나? 예, 하나 있고 여기 있고 같은데, 일단 배터리 두개 들어있는 버전을 제가 구입을 했을 거예요. 하나 뭐두 개만 해도 아마 그 전에 헬기가 박살이 나지 않을까, 잘못 날려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 1을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드 2, 그러니까 슬로트리 오른쪽, 보자, 오른쪽이죠? 슬로트리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인 모드 2를 저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모드 1 지원되는지 나름 찾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문 그리고 중문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네요. 날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뮬레이터를 좀 써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 조촐하게 뭐 5만원짜리에서 크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데, 옛날에 한입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던 헬기를 진짜 많이 썼었는데, 이스카이 거, 거기에 짝퉁 오류도, 짝퉁도 되게 많았죠. 네. 자, 배터리 왜 꽂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듈 배터리. 일단 네, 배터리는 여기 꽂혀서 있고, 자, 봅시다. 헬기 비슷하게 생겼다. 가변 피치 같은데? 오, 아닌가? 아, 가변. 예, 일단 이 날개가, 예, 메인 로터 블레이드가 이제 각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자, 이 지금 테일 붐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카본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쇠 같은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근데 둥근 봉이 아니고 사각봉으로 되어 있네요. 생각보다 좀 강할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이거 벌려서 한번 열어볼까요? 슉, 슉, 슉.
뭐 기본은 똑같지 뭐 어떻게든. 이렇게 뚜껑 벌릴 수 있네요. 자, 뚜껑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거는 일반 뭐 그거죠. 볼리바디에다가 내부 도색? 외부 도색을 한 것 같은데. 예, 외부 도색을 준 거네요. 내부 도색하면 되게 예쁘고 깔끔할 텐데. 아무튼 뭐 모양 자체는 막 3D 헬기 같은 그런 느낌, 강렬한 그런 맛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테일로터 보이시죠? 테일로터도 여기 테일로터에 모터가 들어있는 방식. 원래라면 6000열 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벨트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돈다든가, 아니면 여기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돈다든가, 토크튜브라고 그러죠?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싼 거니까. 4000열 기본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게 중국제 옛날 이스카이 한이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한 2만 했거든요. 2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250급 헬기라 그러나? 하여튼 그 정도 크기 되게 작습니다. 메인로터가 이게 110 정도 되려나? 90에서 110 정도 되겠네요. 아무튼 작습니다. 자, 헬기를 더 살펴보면 이게 이제 메인 컨트롤러, 그리고 서버가 두 개 붙어 있겠죠. 당연히 여기 서버 로터를 움직여서 씩씩 움직여주는 거,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이게 스와시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얘가 기울어지면서 스테빌라이저가 움직여야 되는데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형식이네요 얘는. 그러니까 자이로가 6축이 들었구나. 예, 희한하게 이쪽에 보조 날개 같은 게, 무게추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야 돼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해가지고 그 녀석이 하는데 얘는 없네요. 와, 4000열도 스테빌라이저가 없군요. 처음 본다. 일단 모터 이거 하나, 여기 두 개 이래가지고 두 개 동력 쓰고, 서버 두 개가 스와시 플레이트를 움직여주고, 이 모터 회전으로 나머지를 잡는데 여기에 6축 자이로가 들어있어서 이걸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여기 2.4기가 안테나 모듈이면서 이게 전자변속기이면서 수신기인 거죠. 수신기. 예, 그리고 송신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배터리 여기 있고, 배터리 두 개 충전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분 로터 블레이드 한 개, 그리고 분해 공구하고 테일 블레이드, 분해 공구하고 육각 렌치하고 드라이버,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이 작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드라이버가 아마 작은 게 들어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크게 드라이버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충전기를 합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충전기는 오픈해볼까요? 이게 뜯으면 버려야 되는 거네. 보자. 예전 휴대폰 충전하는 표준 5핀이네요. 그리고 USB로 이렇게. 이 자체가 충전기입니다. 자, 그리고 송신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엄청 가볍네요. 그리고 이게 막 무조건 센터로 오게 되는 그런 조종입니다. 이게, 그리고 뭐지? 이게 플라이트 모드 1, 2, 3 바꿀 수 있는 건가 봐요. 이렇게 회전수로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스피드를 높이는 거라고 적혀 있네. 스피드 높이는 거고, 랜딩 테이크 업. 이거 누르면 뜨고 누르면 내려오고 그러나 보네요. 오. 네, 그리고 보자. 이거는 뭐냐? 그냥 그림. 그리고 이건 서브 트림이라고 해가지고 중립 조정할 때 한 칸 하면 위로 조금 더 가주고, 이걸 조정해서 위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서브 트림을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송신기는 아마 2.4기가니까 6볼트 쓰겠죠. 1.5볼트 건전지 4개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오랜만이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거 모드 1인지 2인지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까지. 어떻게 나는지 궁금한데 나는 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오겠습니다.